어서 들어오십시오. 예, 하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예, 어서 들어오시고. 제가 어제 이제 결혼식장 이제 리포트 하면서 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뭘 깨달았냐면, 이제 내방 채팅창만 무창 난게 아니구나. 그냥 아프리카 전체가 무창이 났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이제 제가 이제 방송할 때, 아, 이제 내 팬들만 왜 이러지라는 생각을 아예 버리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걸 제가 어제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예, 와, 막 그냥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중계방이 없으니까 모든 방이 다 무창 나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야, 그래서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중계방이 없으니까는 모든 방이 다 무창 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오늘부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10만 명이었는데, 여러분들, 예, 본방이 이제 10만 명이었는데, 여러분들 이제는 본방 이제 15,000명입니다, 여러분들. 15,000명, 여러분들. 예, 구국의 결단을 내려서 여러분들, 예, 본방 이제 15,000명이고, 이제 중계방에서 그냥 채팅 치는 게 낫다. 이 아프리카 정말 이제 그 유입이 없어서 중계방 가면 유입이 힘들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신경 쓸 바가 아니다. 나부터 일단 먹고 살아야지. 안 되겠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중계방으로 다 가셔서 무슨 지지고 볶고 지지고 볶고 이런 채팅 다 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 그리고 그냥 본방 한 다음에 무스트 제도 하면 안 되냐고요? 그래? 그게 더 나은 것 같아? 그것도 나는, 근데 무스트 제도가 좋긴 해. 맞아. 무스트 제도가 좀 좋긴 하거든요, 여러분들. 둘다 좋아. 오케이, 여러분들. 오늘 본방 10만 명 하고 무스트 제도 해보고, 월요일 날이나 뭐 화요일 날이나 수요일 날, 그때는 이제 15,000명 해보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될 듯, 여러분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수요일 날 좀, 큰거 옵니다, 여러분들. 예, 오랜만에 이제 좀 약간 큰 사람들이랑 이제 합방하는데, 수요일 날 아마 큰 사람들이랑 합방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 수요일 날, 예. 아니, 저기 그 뭐야, 지기 형님이, 내가 뭐 하자고 했으니까 내가 말하면 될것 같아. 지기 형님이 여러분들 그 피파 합방하자 해가지고, 좋다 해가지고, 수요일 날 감스 형이랑 그 다음에 상호랑 셋이서 내기빵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이구야, 백사님. 아니야, 지기 TV가 아니라 인지기 형님요, 인지기 형님. 예. 인직 형님요, 인직 형님,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스태형이랑 상호랑 여러분들, 예, 수요일 날 하니까 재밌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 백산 형님, 아, 1,000개 고맙습니다. 아이구야, 감사합니다. 아, 백산 형님 1,0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스타는 이제 그 뭐야, 저기 용병으로 다음 주에 아마 하나 나갈 듯요, 여러분들. 예. 용병으로 아마 하나 나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 용병으로 하나 나갈 것 같고, 다음 주에. 아, 무파 종합게임 수요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거 목요일로 제가 변경했어요, 여러분들. 예. 또 수요일날 또 늦게 끝날 수도 있고, 바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무파 종게임은 목요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목요일날 딱 보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 친하대도 오늘 해체했더라? 그래? 그랬구만. 아이구야, 무 따봉이 형님. 아, 1,000개 고맙습니다. 아, 무 따봉이 형님 1,000개.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제 별풍선의 소중함을 원래 소중한 거 알았지만 더욱더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예. 킥뷰 플러스 1, 한 달치짜리 드릴게요. 예. 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 무친 강호상사 혼자라 이제 해가지고 이제 시그니처풍 이제 그거 할 건데,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춤을 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애들 좀 배워, 아, 애들 좀 불러가지고 춤 좀 배우고, 예, 그 다음에 혼자서 무친 강호상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 전자녀 안 나온다. 아, 우리 주유소님 100개, 그 다음에 무저만하다님, 아이고, 1000개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말씀 좀 드리기 뭐한데, 저기 그, 뭐야, 역시 이제 그 채팅창 관리를 하니까 우리 중소년님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돌아오셨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고맙습니다. 테스트.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 저 형님 그 저만이다 형님 1000개 키표 플러스 드려라. 롤 해서 안 들어오는 거다. 롤 얘기 좀 그만해라. 롤 하지도 않는데. 방송에서 롤 하지도 않는데 롤 얘기 좀 그만해라. 진짜로. 안 그렇냐? 어? 좀 그만해. 무슨 뭐 진짜 뭐 범죄 사람 범죄 저지른 사람 것처럼 또 지랄이네. 안 되겠다. 이 씨발놈. 아, 여기서 죄송합니다. 예. 아, 나 이 새끼들 진짜. 방송에서 안 한 지 일주일이나 됐는데 또 협력을 하고 앉아있네. 아, 사두론 형님, 아이구야, 사두론 형님 또 고맙습니다. 아, 우리 또 사두론 형님 또, 1007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키표 드릴게요. 예.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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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 여러분들. 진짜 어제 여러분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유동 굉장히 많은 그 결혼식 방송에서도 불구하고 무스트 제도를 도입하니까 채팅창이 엄청 깔끔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예? 와, 진짜 깔끔하더라, 여러분들. 아, 무 백상이 형님 또, 아이고, 고맙습니다. 10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어제 병구 형님이 너무 고맙다고, 저기 그 뭐야, 갑자기. 무스트 제도 열심히 하자. 난 호구라서 많이. 아, 100개 고맙습니다, 형님. 아, 우리 또 무저씨 형님 또 1000개. 감사합니다. 아, 무저씨 형님 1000개 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 방세 산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조만간 방세까지도 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저 다 할 거예요. 저 별풍선만 받을 수 있으면 저 뭐든지 다 할 거예요. 더 싹 다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현질할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저기 뭐야. 말씀드리면 저기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구 형님이 그 고맙다고 카카오페이 100만원 보내주시더라고 아 그래가지고 형님 이런 거를 왜 아 이런 걸 왜 주십니까 아싸 피파 현질해야지 하고 바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여러분들 비방으로 피파 현질 100만원 내버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라도 BJ분들 혹시라도 그런 이제 좀 약간 그 행사라고 해야 되죠? 행사 예, 행사로 그런 거 있으면 저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그 현금으로 주시면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바로 현질하게끔 바로 불러주세요. 아시겠죠? 예. 방송 좀 키고 해라 방송 좀 키고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아이구야 에드벌룬 천개 뭐야? 아니 에드벌룬 1000개는 뭐야? 집을 사셨어요 에드벌룬으로? 예? 아이구야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드벌룬 1000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너무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아이 그래서 일단 어제 여러분들 결혼식장 가니까 또 BJ들 또 만나고 이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뭐 좋진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예, 맨날 보던 애들만 봐가지고. 근데 솔직히 뭐 적적은 없이 말해야 되니까 뭐 그냥 그랬습니다. 예, 근데 이제 또 저기 그 뭐야 축하해주러 간 자리이기 때문에 아 어제요, 그 누나요. 어제 그 누나가 갑자기 인사하길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멈춘 줄 알았어요. 예. 아 헤이즈 누나 100개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제 그 누나가 갑자기 인사를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멈춘 줄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딱 이렇게 봤을 때 그 누나가 뭐 이렇게 또 해주셔가지고 예 뭐 몇 년 만이죠 여러분들 4년 만인가요 4년인가 5년 만인가요 여러분들 예 4년인가 5년 만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봤는데 잘 살고 계시더라고요. 예, 저는 여기가 미국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예,
성격이 좋아, 누나가. 누나가 성격이 좋아. 아이구야, 무다라 형님! 아, 무다라 형님, 또 700개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승 연애하라고요? 야, 이 새끼야. 난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데 무슨 한승 연애를 하라는 거야. 어? 어디 좀 발라봤다. 아, 꿀꿀줄, 꿀꿀준 형님. 아이고, 또 1000개 고맙습니다. 아, 희망의 가지자 형님 또 5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부스트 제도 좀 너무 좋은 것 같다. 부스트 제도가 뭐냐면 채팅창 무창된다? 바로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 방은 예, 돈의 노예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채팅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채팅 치면은 여러분들 내가 어저께 다른 방 이제 부스트 제도 하는 데를 가봤거든. 아, 우리 행복봉준이 형님 1800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너무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내가 다른 방 가가지고 이제 쳐봤거든. 존나 자괴가 와. 1000개 이상부터는 채팅을 칠 수가 없습니다. 1000개 이하신 분들은 채팅을 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뜨더라니까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뜨냐 잘 봐요. 그 채팅 치시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뜨잖아요. 채팅 안 쳐지는 사람들은 이렇게 뜬다니까. 잠깐만. 여기서 이렇게 채팅을 치면 잠시만 채팅창을 올렸습니다. BJ 매니저 여러 팬클럽 1000개만 채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와, 그냥 정신이 나가고 채팅이 안 쳐진다니까요 여러분들. 예? 1000개 이상부터만 채팅을 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온다니까. 어? 야, 아이고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운 사람 많아. 조금 더 올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채팅이 좀 빠르지, 여러분들. 일단 채팅 무창내면 이렇게 이렇게 벌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채팅 무창내는 거 치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솔직히 말해서 어제 저기 그 뭐야 아이고 무파봉준 형님. 계속 이대로? 아, 무파봉준 형님 10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500개로 내렸으니까 500개 이상 쏘신 분들도 이제 키뷰 아 그거 뭐야 그 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 치실 수 있습니다. 예. 아, 무파봉준 형님 아이고 또 1000개 고맙습니다. 난 욕심을 쏘는데 4955개 썼더라. 아, 고맙습니다. 예. 욕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구독 감사하고요. 아, 500개입니다. 500개. 휴. 아, 에드벌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자녀 7개로 해라. 아, 뭐야! 2523개. 아득이 형님? 저 형님 처음 뵀는데? 어? 와, 저 형님 처음 뵀는데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 나 진짜 오랜만이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오버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오랜만이지 않아? 오프닝 토크에 벨풍선 리액션 하는 거 진짜 존나 오랜만이지 않아? 여러분들? 아니 진짜로? X 아니 진짜 너무 오랜만이지 않아? 여러분들? 어? 와, 채팅창 이렇게 바꾸니까 중소형님들이 많이 돌아오셨다니까 여러분들 진짜로? 어? 아이구야, 아득이 형님 고맙습니다. 큐큐큐. 아, 감사합니다. 우리 또 김상상님 또 100개씩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우리 와꾸 된창봉준이 형님 또 아, 15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아득이 형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좋은 게 블랙 당한 애들. 아이구야, 또 500개, 300개까지. 아, 우리 또 아, 감사합니다. 아버지 형님도 또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아, 우리 또 코카님 1000개. 아, 코카님 10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왜 피파를 갑자기 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물어보셔서 대답을 좀 해드리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롤에 대한 흥미가 좀 떨어졌어요. 많이. 그것도. 그러니까 어제랑 어제 아래 이제 그 뭐지? 좀 방송 일찍 껐잖아. 방송 일찍 껐는데
방송 일찍 끄고 나서 이제 할 게 없어가지고 롤 하는데 이제 롤 하면서 이제 좀 솔직히 말해서 방송에 좀 롤에 대한 흥미가 좀 떨어지더라고. 근데 피파 대세라서 하는 거다? 그건 개소리고. 솔직히 말해서 피파 대세일 때 피파 그 뭐지 조금 한 2-3일인가 했었는데 그때 2-3일인가 현질하고 접었었어. 그러니까 나는 뭐가 대세라서 하고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내가 재밌어야 돼.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번에 피파는 게임 피린이들이랑 하니까 재밌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 들어서 입으로 롤 말고 피파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피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뭐 또 주구장창 피파만 하느냐 또 그건 아니고 또 뭐 롤이랑 뭐 배그랑 그 다음 뭐 다른 게임 다 섞어서 하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제 실력은 피린인데 현질 실력은 피린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 스쿼드를 두 개 맞춰 놓을 거예요. 일단은 헤비한 스쿼드 이제 하나, 그 다음에 1조짜리 스쿼드 피린이 애들 패는 스쿼드용 하나 이렇게 해서 그 스쿼드 두 개 맞춰 놓을 겁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딱 이렇게 딱 그렇게 맞춰 놓을 거예요. 아 우리 부튼튼이 형님 아 천 개 고맙습니다. 아, 뭐 튼튼이 형님 1000개 고맙습니다. 망준이 형님 또 159개 감사드리고요. 아, 한젤이 형님 또 에드벌룬 252개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제가 조금 그런 이제 오지랖이 있어요. 그 중계방 있으면은 내가 조금 약간 상단에 좀 많잖아 여러분들. 하지 말자. 그럼 다 재밌다. 내가 좀 상단에 많으니까 상단에 있을 때 이제 중계방 가면은 뭐야 이거 왜 이래 하고 이제 다 나간단 말이야. 아프리카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근데 이렇게 부스트 제도로 하면 본방으로 다 와지니까 여러분들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채팅창 무창할 때마다 부스트 제도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저는 중계방 안 만들게요 여러분들. 그냥 본방으로 다 오셔가지고 부스트 제도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자 일단은 또 이만희도 피파 올리고 유튜브 회복하고 있다. 피파 올리자. 아시겠죠? 나 근데 요품으로 만개를 뚫었는데 사람이 아닌가? 이응응. 아 반갑습니다. 예. 자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 또 어떤 거 하는 건지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고 한 10시쯤에 또 시작할 건데 일단 10시 전까지는 개인 방송하고 그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아니 원래라면 이제 오늘 쉰다고 했잖아 좀 리프레시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너무 신기해. 오늘 아이고야 사탕 먹자 형님 또 500개 아 사탕 먹자 형님 또 5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여러분들 내가 저기 그거 뭐야 그거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 리플래시 한다고. 근데 제가 피파를 하면서 리플래시가 됐어요. 그래서 안 쉬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일단 다음 주에 또 야무지게 또 일정 잡아놨으니까 다음 주도 좀 즐겨주시고요, 여러분들. 시그니처 댄스는 언제 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다음 주 바로 합니다. 예, 자본주의 괴물로서 다음 주에 시그니처 댄스 배워가지고 바로 출 겁니다. 그래서 존나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존나 많이 연질할 거예요. 예,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 그날 이제 세연님은 섭외 못하니까 그냥 육즉 세연으로 제가 그냥 세연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장군이 어서 와라. 이응진. 조만간 저기 그 뭐야 이런 말씀 드리기만 하는데 방세까지도 팔 거예요. 아이구야 우리 아득이 형님. 함께 부탁드려요 오페. 아득이 형님께서 게임도 오리랑 가끔씩 뭐야? 부탁드려요 오플. 허허허. 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니 팀을 빨리 맞춰야 돼. 왜냐면 나 여러분들 계속 피파를 들어가는데 계속 그냥 선수만 계속 팔고 있어. 할 게 없어가지고. 왜냐 팀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롤도 노잼이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빨리 팀을 맞춰야 돼.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씨발다 현질 하고 싶은데 손이 막 떨리는데 또 그 뭐야 돈은 그 한정적으로 밖에 못 쓰기 때문에 현질도 못하고. 그래서 어제 저기 그 뭐야 오리가 준 200만원 그리고 병구님이 준 1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야무지게 해가지고 현질했었잖아 비방으로. 얼마나 좋아. 아 싱글멍준형님 아이고 100개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비방으로 현질을 왜 하냐. 비방으로 현질하는 게 더 좋긴 해 솔직히 말하면. 맞박이 몇 시에 도착한다냐? 맞박이가 왜 도착해? 일단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번 년도 세금요? 그건 제가 뭐 알아서 내겠죠 여러분들. 예, 작년에 얼마나 벌었는데 저 작년에 여러분들 한 20억 가까이 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예, 알아서 내겠죠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아, 말을 또 섭섭하게 하네.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싸주셔가지고 이제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다 내야지 여러분들. 20억이면은 거의 뭐 중소기업급이다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덕분이죠. 여러분들 말도 안 되게 진짜로. 민지가 너 때문에 머리 아프겠다? 야 이 멍청한 자식아, 민지가 나 때문에 머리가 왜 아프냐? 어? 아니 사장님 돈 많이 벌면 기분 좋은 거지 뭘 머리가 아프냐? 어? 뭐 머리 아플 게 뭐가 있냐? 어? 뭐라고? 지코 형님이 이번 연도 100억이라고? 맞아? 와 이거는 진짜 그냥 그 형님은 기업이네. 아 근데 그거 기업이야. 내가 거기 사옥 가봤잖아 여러분들. 거기는 그냥 기업이야 여러분들. 그 건물 하나가 이제 저기 그 뭐야 강호상사니까. 그리고 그 들어갈 때 강호상사 팻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강호상사 건물이 있던데 거기는 기업이 맞아 내가 봤을 때는. 거기에 여러분들 하루에 뭐 5억씩 땡기니까 거의 중소기업이죠 여러분들. 민지님 결혼은 할 수 있겠죠 사장님. 나는 여러분들 40살 되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진짜 이렇게 방송하면서 이렇게 방송 7년만 더 하고 저도 무친 무왕상사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때까지 성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뭔 중견기업이야. 중견기업은 더 이제 그거 한 거고 그냥 중소기업 정도 되겠지. 뭔 중견기업이다 중소기업이다 이걸로 강호상사가 그걸로 싸울 시간에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아 내 잔고를 하기네. 좀 제발 좀 그런 걸로 싸우지 마. 너희들 돈 아니야. 제발. 너희들 돈 아닌데 왜 계속 그걸로 싸우려고 그러냐. 일단 중요한 건 여러분들 저도 40살 때 여러분들 그때 이제 그 무친 무왕상사 할 테니까 여러분들 꼭 성공해서 예 여러분들 점리 플러스 좀 많이 좀 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12거냐 왜 그거 하냐 말을 섭섭하게 했다. 아 이 새끼들 진짜 부스트 제대로 좀 해야겠다. 하, 또 봐라 아유 참. 100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별풍 쏜 사람 아이디 좀 읽어줘. 그래야 쏘는 사람도 기분 좋지. 너도 잘 받고. 예 알겠습니다. 귀여워. 별풍선 쏜 사람의 닉네임을 잘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 감사합니다. 키우. 아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야. 근데 너는 피린이데 네가 나간 게 아닌데 왜 네가 피파를 하냐? 그래서 꾹꾹 귀속 매물 콘텐츠. 아니 근데 잠시만요. 아니 생각해보니까 피린이 대 주최자가 아니 그 뭐야 참가자가 아닌데 왜 내가 하고 있는 거지? 왜 내가 유입이 된 거지? 왜 내가 유입이 됐지? 아이구야 무군.
김두원 형님! 아 근데 좀 약간 요즘 썰렁하긴 하다 여러분들. 무군두원 형님 999개 했는데 빠라빠빠! 빠라빠빠! 이러면서 이제 노래 바로 나오고 해야 되는데 뭔가 요즘 강우상사를 많이 봐서 그런지 뭔가 저렇게 했는데 노래가 안 나오니까 뭔가 좀 심심하네요 여러분들. 맞죠? 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아, 뭔가 조금 심심하네. 아... 아이구야 우리 또 무군두원 형님 또 아 999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아 무군두원 형님 너무 고맙습니다. 어 키뷰 한 달치 드려라 저 형님 군두원 형님. 새로 들어온 무 형님들 키뷰 드려. 어 무 군두운 형님 키프 드려. 한 달치 키프 플러스로 갔다가 어 한 달치 드려라. 요즘에 이제 아프리카 추세가 여러분들 다 뭐 엑셀 방송하고 그러는데 근데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혀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다 엑셀 방송한다고 해가지고 다 잘 터지고 그런 건 아니야 여러분들. 어 진짜로. 아 우리 또 하카 시그니처 형님 아이고. 아 우리 또 하카 시그니처 형님 또 1000개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내가 줄게 시그니처 형님 내가 줄게. 아 꿀꿀준 형님도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아 고맙습니다. 어 9시에 오늘 무스트 너무 좋구나. 아 고맙습니다. 아 시그니처님 어서오시고요. 9시에 여러분들 손님들 오는데 손님들이랑 얘기 나누고 여러분들 오늘 또 예, 방송 야무지게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방셀 파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셀은 예, 저는 이제 좀 약간 성심성의껏 찍어줘서 예, 방셀을 원하시면 솔직히 제 방송에 방셀 3만 개였거든요. 근데 그거는 내 저기 그 사진을 3만 개 주고 산다? 내가 뭐 GD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축구 선수급이면 내가 3만 개 주고 300만 원 주고 내 사진을 산다? 내 방송국에?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예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희소성이 있어서 그런 거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 여러분들 좀 많이 깎아 하겠습니다. 예, 제 방셀 원하는 포즈 원하는 그다음 동작 그다음에 원하는 뭐 멘트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만 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 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 개 오케이. 정말 200만 원 깎아서 여러분들 파격 세일해서 여러분들 만 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 개. 예. 일단 저의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야 아니야 봉수기업 아니고 일단 만 개로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 여캠분들 저기 그 뭐 이런 거 샀을 때보다 제 방셀 사는 게 더 귀할 거예요. 저는 진짜 많이 없어요. 예, 정말로. 근데 봉준아 아무도 안 사네? 아, 근데 나 같아도 안 살 것 같긴 해. 어, 씨발 내 사진을 무슨 만 개에 누가 사냐? 근데 여캠들은 이제 살만한 게 이제 섹시한 이제 사진 올리고 그러니까 이제 살만한 거지. 생각해보니까 내 방사를 왜 사냐. 아 오준이 형님 아이고 또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오준이 형님 또 100개 고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은비준 방사를 만 개면 그네자인데? 뭉짤도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어 뭐 다 되긴 하는데 장사할 줄 모르는 네. 옵션 넣어서 5,000개 만 개 2만 개 해야지. 장사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누가 내 방세를 만 개에 사. 나 같아도 안 사. 어? 나 같아도 안 사. 산타 입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하냐 뭐 브라자 가능하냐 라고 하시는데 죄송한데 여러분들 제가 봐 제 방송이 성인 방송도 아니고 예 그런 식으로 뭐 가능하냐 물어보면 제가 여러분들 굉장히 좀 약간 낯뜨거워지거든요 여러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그만 좀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혹시 24개월 할부 가능한가요? 할부 안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예, 그 파격 세일 할 때 그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허리 아파. 아 왜 어제 잘못 잤나? 여기가 왜 이렇게 아프지? 허리 디스크 허리가 아픈 게 아니라 그 허리를 아 잘못 자가지고 이렇게 허리가 아픈 그런 느낌이 계속 나네. 어 봉준아 너 유방 방세 쩔더라. 아니 김민교 이 삐리리가 뭐 나 유방이 있다라고 이렇게 허언비어를 또 펼쳐놨던데. 그거는 여러분들 남자분들 좀 아시겠지만 이렇게 모으면 유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아서 찍은 거지 제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유방이 있진 않아요. 그게 유륜만 가능한가요? 여러분들 아니 그리고 저 돼지치고는 여러분들 살이 쳐졌거나 그러진 않아요 진짜로. 이렇게 딱 이렇게 잘 돼 있어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어 아니 이렇게 이렇게 모으면 있잖아 다. 아니야 여러분들 나 처지지 않았어. 나 가슴 처지진 않았는데 여러분들 원래 여러분들 그 이렇게 100kg쯤 되는 사람들은 원래 가슴 이렇게 처지고 그러잖아. 나 근데 가슴 처지거나 뭐 그런 건 없어 여러분들. 그냥 딱 이제 자리 잘 잡힌 거지.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모으면은 이제 누워가지고 이렇게 모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어 이제 계좌 이체식으로 3개월간 나눠서 100만 원 이제 모으면 그런 거지. 제가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네. 아니 그러니까 모으면 있는 거지 안 모으면 이렇게 뭐 처지거나 그런 건 일도 없으니까. 어. 아. 아니 여러분들 그 방세 산 사람들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아 내가 좀 많이 하얘. 내가 진짜 웬만한 여자들보다 더 하얘. 나보다 하얀 사람 저기 걔밖에 못 봤어. 저기 짱다. 어. 짱다밖에 못 봤어. 나보다 하얀 사람 짱다밖에 못 봤어. 맥키미는 괜찮음? 맥키미 형요? 아니 맥키미 형 내일 쉴 때 그 병문안 좀 갔다 오려고 해요. 하 진짜로 이런 말씀 좀 드리기 뭐한데 여러분들 아 맥키미 형 참 이제 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베트남 방송으로 좀 이렇게 좀 잘 되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벌레에 물려가지고 또 저렇게 입원하는 거 보면 어 아쉽대요. 네. 아, 무슨 벌레한테 물린 거래라고 하는데 그걸 모른대. 원인 불명이래. 어떤 벌레인지 모른대 여러분들.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게 벌레에 물렸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파질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게 이게 그런 게 있나 봐. 존나 무섭다 여러분들. 어. 아니 그게 화상벌레야? 그래? 화상벌레라는 게 있어? 아 존나 무섭네. 아니 난 절대 못 갈 것 같아 여러분들. 나 동남아 쪽 여행 못 갈 것 같아. 어. 아니 바다 아니 잘 때 물린 건가? 아 존나 무섭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니 무슨 벌레 하나 물렸다고 뭐 이렇게 바이러스가 돼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다 끄집어내고 막 이 정도면 아 너무 무섭네. 어 진짜로 뱀보다 무섭다고도 한다고요? 아 그래요? 와 너무 무섭다. 뭐 일단 뭐 사람마다 뭐 다 다르겠지만 예 아 좀 솔직히 말해서 좀 빡세긴 하네요 여러분들. 예 그니까 외국은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진짜 살기 진짜 좋아 여러분들 진짜로. 아이구야 뭐하는 중일까 형님. 아이고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진짜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진짜 좋아. 뭐 솔직히 말해서 뭐 벌레 나오는 거 짜증나는 거 바퀴벌레밖에 없잖아. 어. 아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집에 바퀴벌레가 솔직히 말해서 좀 많이 나와가지고 세스코 불렀습니다. 여튼 어 아, 집이 너무 무난하다 했어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아 그래가지고 바퀴벌레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어. 아 집이 너무 무난하다 했어 여러분들. 어쩐지 뭐 이렇게 뭐 아무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 집이 왜 이렇게 좋지라는 이런 생각인데 역시나 바퀴벌레가 존나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 근데 이 정도는 근데 소소해 무섭다. 여러분들. 예 아이고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러니까 음식물 관리 애들 보고 빡세게 하라고 했어요. 예 아 루비 사파이어 형이 또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아 키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근데 난 솔직히 말할게. 난 바퀴벌레는 솔직히 말해서 뭐
이제 섹스코 부르면 이러면 상관없거든. 아 근데 모기는 여러분들 진짜 모기는 진짜 정신 나가는 거 같아요 여러분들 진짜로. 아 나 모기는 아 모기는 진짜 정신 나가. 모기는 진짜 개빡세요 여러분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모기의 시즌이 오지 않습니까? 채팅 치시고요 여러분들. 예. 아 그러니까 모기가 진짜 개빡세다니까. 모기는 여러분들 정신 나가는 게 잠도 못 자고 이래가지고 이제 5월이니까 곧 있으면 이제 여름이잖아. 여러분들 그 뭐 나 궁금한 게 여름 되면은 이제 군대도 여러분들 뭐 오침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인 분들도 뭐 여름 되면은 이제 빡세니까 뭐 일찍 퇴근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제도가 있나요, 여러분들 혹시? 아 없습니까? 아니 근데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그게 뭐 그냥 무지성 물음표 칠 정도입니까? 그냥 진짜 몰라서 물어본 거지? 아 니들은 채팅 치지 마. 아 치지 마 치지 마. 장난이고? 큐큐큐 아니 물어본 거야. 진짜 물어본 거야. 생각해보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없는 걸 알 수 있는 건데 내가 너무 좀 겸손했네. 여러분들 내가 좀 약간 너무 겸손해서 그러니까 언론 통제. 아니 근데 여러분들 무엄령 대무상례. 잠시만요. 전자전 잠시만. 아니 근데 BJ들 부러워하는 게 딱 이거 있더라. 자기가 쉬고 싶을 때 장기 후방으로 쉴 수 있으니까 그거 진짜 사람들이 엄청 많이 부러워하더라. 멘탈 나갔다고 뭐 장기 후방 뭐 하고 오고 그 다음에 뭐 했다고 뭐 장기 후방 하고 오고 이런 게 진짜 신의 직장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니까 그치. 근데 여러분들 그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부럽다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게 다 성과라서 만약에 이제 진짜 메이저 BJ들이 아닌 여러분들이 아는 BJ들이 아닌 다른 BJ들이면 하루 방송 켰는데 0원 벌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예, 월급이 아니라서 0원 벌 수도 있는 거고 뭐 1,000원 벌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이제 위에 있는 사람들만 봐서 뭐 부럽다든지 여러분들 밑에 있는 사람들 보면 또 다 달라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그치 그게 맞아 그거야 여러분들. 자영업자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 오늘 출근했는데 손님 없으면은 이제 아 어떡하지 막 이런 느낌이잖아 여러분들. BJ들도 오늘 출근했는데 아 별풍선 못 받으면 아 어떡하지. 근데 난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솔직히 말하면 별풍선 터지면 터지는 거고 안 터지면 안 터진다는 거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아 근데 이것도 솔직히 말해서 배부른 거지. 내가 만약에 70달이고 이런데 아 오늘 별풍선 안 터졌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이제 시청자 많이 보니까는 이제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지. 그건 좀 약간 다른 그거네요 여러분들. 예. 너네는 유튜브라도 있잖아 라고 하는데 아 근데 진짜 유튜브 진짜 말도 안 되게 잘 됐을 때 생각해보면 와 한 달에 7, 8천씩 찍히고 그랬는데 와 그때 생각해보면 진짜 말이 안 되긴 했다 여러분들 진짜로. 망했음 킥킥? 안 망했어 이 새끼야. 그 정도는 아니야. 왜 그래? 왜 내 유튜브 망했다 그래? 왜 그래? 그때는 이제 너무 이제 잘 나갔을 때고 그때에 비하면 망했다라고? 아 그건 맞는데 그런 건 아니야. 왜 망투브 프레임 쉬워? 망했나? 25만, 24만, 25만, 32만, 32만, 30만, 35만, 33만, 43만, 39만, 28만, 39만. 괜찮네! 나쁘지 않잖아! 안 돼, 여러분들. 예전이 좀 미쳤어서 그래. 막 80만, 70만, 100만, 150만, 130만. 막 이때가, 이때가 이제 좀 약간 개미쳐가지고, 그랬던 거였지. 평타는 치는 것 같은데? 뭐라고?
피파가 지린다. 피파를 올려라. 그래? 아니 근데 여러분들 난 진짜 도박이야 여러분들. 왜냐면 여기서 솔직히 말해서 86만인데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난 보라 유튜브인데 갑자기 피파 올린다? 와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좀 빡센데 여러분들 진짜로. 이만희가 피파로 떡상했다고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 그 떡상이란 게 여러분들 얘 그래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이렇게 조금 더 잘 나온 건데 뭘 떡상입니까? 예? 좀 제발 올려치기 좀 그만하시고 여러분들. 예? 그리고 좀 제발 상우가 완전 개떡상했다라고 하시는데 아니 맨날 유튜브 피파에 올려라 유튜브 피파에 올려라 라고 하시는데 상우는 여러분들 얘가 진짜 완전 대표적으로 잘된 거고 그렇게 대표적으로 잘된 사람만 이렇게 다 이렇게 뭐 해가지고 올려라 올려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다 잘되지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임유진씨가 누구야? 식조팀도 아니 아니 근데 그러니까 피파를 올려라 피파를 올려라 얘 나랑 동기인데 얘 나랑 동기인데 피파를 올려라. 그러면 여러분들 피파를 올릴지 말지 이런 거는 여러분들 수요일날 스트 형이랑 상호 만나봤을 때 그때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예, 그때 한번 물어볼게요. 근데 피파를 올리라고 하는데 잘 되려나 안 될 것 같은데 아이구야 159회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난 진짜 안 될 것 같은데 되려나? 왜냐면 내 유튜브는 보라 유튜브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축구 얘기가 올라온다? 있던 여자들도 그냥 구독 취소 다 누를 것 같은데.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여자들이 어딨냐라고 하시는데 아니야 내 유튜브 여자들 많이 봐 여러분들 여러분들 진짜 밖에 안 나가봐서 그렇죠 제가 체감을 많이 해볼 거 아니에요 진짜 여자들 많이 봐요 제 유튜브 진짜 여자들 많이 봐요 여러분들 아니 내 유튜브 진짜 많이 본다니까 여자들 여러분들 큐큐큐큐큐큐큐큐 아니 여자들 많이 봐 여러분들 한 15%인가 여자던데 여러분들 근데 유튜브는 그거 알죠 뭐 엄마 아이디다 뭐다 라고 하는데 거진다 그거 자기 아이디인거 이만희 몇 년 만에 구독자 1,000명 올렸다 피파 올리고 그래서 15%라서 많이 보던데 여자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피파 영상 올린 거 20만 넘었었어 도전은 해봐 너 작년에 피파 영상 올린 거 20만 넘었었어. 도전해봐. 그래? 유튜브가 뭘 자기 아이디야 인증이 없는데 키우. 맞아? 내가 풀영상 채널도 수입 넘. 풀영상 채널이 더 잘. 유튜브니 알아서 하고 재미내놔. 죄송한데 풀영상 채널이 수입 더 잘 나와요. 예. 네. 풀영상이 더 잘 나와. 진짜 망튜브네 점점. 아 말을 너무 서운하게 한다 진짜.
말을 진짜 서운하게 한다. 본 영상이 한 1200에서 1500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풀 영상이 한 2000 정도 나오네.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들 대박이긴 했어. 여러분들 옛날에 진짜 풀영상 다 합쳐가지고 1억 넘었었는데 유튜브로만 많이 줄긴 했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건 있어요. 여러분들 별풍선은 지금이 더 잘 터져요. 여러분들 예전보다 별풍선은 지금이 더 잘 터져요. 아이구야 100개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웃다가 울다가니 아 100개 고맙습니다. 광고 수입은? 광고는 솔직히 말할게요 여러분들, 그때 월급병 걸렸어가지고 그때 한참 유튜브 잘 나갈 때 광고 거의 안 받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라이브 커머스가 여러분들 진짜 개넘사라서 여러분들 예. 지금은 라이브 커머스 진짜 말도 안 돼서 광고는 솔직히 그때 광고 아마 받았으면은 나 그런 것도 있었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예전에 그냥 한 시간에 그 모바일 게임 한번 하는데 1억이었어 여러분들. 근데 그게 32회였어 그래가지고 막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거 그냥 월급병 걸려가지고 안 받았지 여러분들. 월급병 존나 걸려가지고 안 받았지 여러분들. 예. 아니 근데 여러분들 32회는 좀 빡세잖아 여러분들. 그때 32억이었는데 좀 빡세잖아 여러분들. 예. 아니 그때는 여러분들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솔직히 말해서 뭐 오는 거 그런 거 다 아예 그냥 하나도 안 받았어. 그때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들 메인 시간에 한 시간 어떻게 하냐? 어? 대가리 존나 큰 게 아니라 여러분들 거기서 맨날 원하는 게 10시에서 11시 메인 시간 1시간 32회 한 달을 그거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 그걸. 어? 그때 못하지 여러분들 어떻게 해 그거를. 그거 하면 되지 라고 하는데 지금은 당연히 하지 그때 당시에 못하지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돌아가봐. 그때 당시에 뭐 시청자 수 뭐 조금이라도 안 나오면 뭐 연병이란 연병은 다 하고 그 다음에 뭐 시청자 수 계속 뭐 비교되고 그 다음에 뭐 하루하루마다 막 이렇게 민심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막 이러면서 연병이란 연병을 다 하면서 막 보라 하나라도 하루라도 안 짜오면 뭐 개 막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 고정이 뭐 갈렸느니 많이 막 이러면서 따이 당했다 막 이런 시대인데 그때 메인 시간에 여러분들 그거를 1월짜리를 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들? 절대 못 받지 여러분들. 근데 그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타 플랫폼에서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있었어요. 타 플랫폼에서 50억을 준다는 거야. 와 진짜 고민이 존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로 솔직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들어봐 여러분들. 내가 아프리카를 평생 해가지고 50억을 못 모을 것 같아. 이건 맞잖아 여러분들. 나 씀씀이도 있고 그 다음에 뭐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가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은퇴인 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은퇴인 거야. 왜냐면 가서 다시 돌아온다? 이거는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은퇴라고 생각을 해야지 여러분들. 맞잖아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아프리카는 은퇴인 거야. 근데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와 내가 갑자기 50억 한 번에 들어오면 50억이 모아진 거니까 그거는 이제 뭐 모을 필요도 없고 그냥 그 뭐 다른 거 뭐 집을 산다던가 뭐 그럴 수 있잖아 여러분들. 와 근데 이거는 어떻게 안 되더라고. 진짜 고민을 한 일주일 넘게 했어요 여러분들. 근데 결론은 뭐냐면 안 가기로 했지 여러분들. 그래 나는 여러분들 그럴 자신이 없더라. 왜 안 갔는지 말해줄게. 시청자 막 이렇게 100명 이렇게 데리고 그 거기에서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방송을 할 자신이 없더라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알아? 여러분들? 와! 와, 이득이 형님 만개 오리랑 같이 뭐 사진 찍어 달라고 형님? 방쌤? 아이고 야 적어놔라 적어놔라. 어. 아, 형님 감사합니다. 아, 오리를 많이 좋아해 주시는 형님이신가 보네. 어. 아이고야, 형님 너무 고맙습니다. 만개. 아, 형님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형님 바로 오리랑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만날 것 같은데 그때 바로 찍어가지고 바로 드릴게요. 정말로다가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로. 예,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그때 생각만 하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 여러분들은 갔을 것 같아? 내 상황이면 여러분들 딱 진짜 50억 바로 받을 수 있어. 진짜로 바로 받는 거야. 근데 이제 가? 그래? 솔직히 말해서 반반이지. 애매하지, 맞지? 그래서 애매해서 안 갔어,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어. 어, 애매해서 안 갔어, 솔직히. 일시불 50억이야, 여러분들. 일시불. 어, 뭐, 이렇게 그거 없이. 일시불 50억. 게임 32억 땡기고, 50억 받고, 방접해야지. 아, 근데 여러분들. 애매한 마프. 여러분들 이거 잠시만 이거 전자전자 끄고 말할게.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알지? 사람이 없다가 있으면 적응을 하는데 있다가 없어지면 적응하기 개빡세. 여러분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채팅창 이렇게 빠르고 그 다음에 채팅창 진짜 이렇게 즐겁게 치는데 내가 갑자기 방송을 켰는데 채팅창도 안 올라오고 꿈뻑꿈뻑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방송한다? 나 그거 못할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이게 있다 없으니까가 진짜 제일 힘들단 말이야 여러분들. 어 근데 여러분들 채팅창 안 보고 그냥 꿈뻑꿈뻑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다? 와 진짜 나 우울증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진심으로 여러분들. 어 괴리감이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아 내가 정말 진짜 내 힘 있는 한 어 정말 방송 열심히 해서 채팅창도 채팅창인데 그냥 이런 욕심 있는 방송인이 하고 싶다. 어, 이건 척척 아니야. 진짜야. 척척이었으면 씨발 50억 받고 갔지. 씨. 척척이었으면 50억 받고 바로 갔어. 그냥 응 꺼져 하고 바로 갔어. 어? 척척 아니니까 여기 있는 거야. 척척이었으면 50억 받고 바로 갔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아, 그래. 근데 저거 그 뭐야 여러분들 그건 있어요 여러분들. 예. 82억이면 갔다? 아 그거는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히 그렇지. 여러분들 그 보라 황금기 때 여러분들 내가 메인 시간에 32회 동안 10시부터 11시까지 그 숙제 방송 하고 있다? 절대 그렇게 안 됐어. 나 지금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었다? 나 지금 없어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 절대 못해 여러분들. 근데 32억이면 당연히 하지라고 하는데 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지. 근데 방송 개무창. 진짜. 그래. 그래서 안 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 근데 시청자 수 갈리긴 했겠다라고 하는데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 그렇게 32억보다 여러분들을 선택을 한 건 아니지만 척척 없이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방송 보고 있는 거다. 만약에 그 32억 선택했다 32에 어, 여러분들 내 방송 안 보고 있겠지. 어 안 그렇습니까? 예. 자 일단은 여러분들 어 이제 그 손님들이 와가지고 예, 손님들 좀 부르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가리가 존나 커져서 지각을 했는데 하... 아 우리 임대갈장군 형님 3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